매년 우리 가평군에서 많은 또 특별비를 내주시고 해서 저희 적십자 인도주의사라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해주시는 것도 군민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 가평 군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또 많이 또 지원되기를 바라고 특히 어려운 분들의 그 취약계층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가평 군민분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적십자예비는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저기 걷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입니다.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. 근데 사실상 그 많은 분들이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무엇을 하나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 어려운 취약 세대 또 그 긴급하게 구호가 필요한 그런 세대에게 저희가 상시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많은 그 적십자 회비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까지 뭐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크게 그 기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낮게 그 회비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수해가 크게 났었잖아요. 청평에도 수해 가구가 한 70여 가구가 됐고요. 가평과 북면 합쳐서 가평군의 전체 100여 가구가 그 수해가 났었어요. 그럴 때 저희 적십자에서 한 가구당 30만 원의 그 상품권과 그 10만 원 상당의 부식품이 지원이 됐어요. 그러니까 100여 가구에 지원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가 단일 재난으로 지원이 됐거든요. 가평군에서 뭐 1년에 저희 적십자 회비로 모금되는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선인데요. 저희가 2020년에 가평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8천만 원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저기 모금한 것보다 지원이 많이 된 겁니다.